안녕하세요. 16기 통계청 대학생 기자단 김주원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스승의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인데요. 여러분은 스승의 날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 제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 오래전 나의 스승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때 제자들의 손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 하나씩은 들려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팀원이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옛 은사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모바일 쿠폰이 33%로 1위, 2위는 마음을 담은 감사의 편지, 3위는 카네이션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OX 퀴즈를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1번, 졸업 후에는 선생님께 선물이 가능하다. 학생이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번, 재학생은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다. 학생에 대한 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고 의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없어 불가능합니다. 3번, 재학생은 카네이션 등 꽃 선물이 가능하다. 스승의 날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및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OX 퀴즈를 통해 스승의 날에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 선생님을 더욱 난처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물이 아니더라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스승의 날 제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5%가 선생님 감사합니다를 꼽았고 선생님처럼 될래요? 선생님 때문에 힘이 나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옛 은사님이 어느 학교에 계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으신가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스승찾기 서비스를 통해 나의 스승님이 어느 학교에 계신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번 스승의 날에는 오래전 나의 스승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통계청 대학생 기자단 16기 김주원이었습니다.